오늘 강사님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홍성범 본부장님이시고요. 홍 본부장님께서는 한양증권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셔서 여러 운용사, 증권사를 거쳐서 현재는 당사 헤지펀드 운용 2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뭐 사실 뭐 이렇게 시청자분 중에 헤지펀드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 사실 헤지펀드라는 영역이 아직은 대중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특수한 영역에서 되게 오랫동안 좋은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오늘 되게 듣는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전반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강의는 기존의 강의랑 조금 틀리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현재 글로벌 시장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주식시장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은 당연히 넘어섰고요.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을 아직 회복하진 않았지만 거의 회복 직전 단계까지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근데 이렇게 뜨거운데 실제 실물 경기는 어떠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실업률 발표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많이 치유됐다, 완벽하게 치유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게 불안하죠. 이러한 되게 불안한 가운데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이라던가 연말에 미국 대선 같이 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러 투자자분들이 되게 요즘 불안하다, 되게 힘들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 때 소개를 해드리는 요 헤지펀드 전략을 활용하는 이 펀드가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시장들을 조금 더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평소에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는 전반적인 시장 점검이나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펀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은 특수한 펀드다 보니까 조금 더 펀드를 실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헤지펀드가 뭔지 이 글로벌 포커스 4.0 마켓 헤지라는 펀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 펀드가 어떻게 실제 주식을 투자하고 실제 숏을 치고 헤지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고객님들이 헤지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잘 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잘 아직 익숙치 못한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헤지펀드란 주제만 하더라도 뭐 반나절이 뭐 하루 이상 막 할 수 있는 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되게 수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만큼 오늘 좀 주제에 해당하는 롱숏 및 마켓 헤지 관련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보통 헤지 펀드라고 하면 헤지라고 하면 보통 철책, 방책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헤지 펀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헤지 펀드 매니저가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뭐 조지 소로스의 막 타이거 펀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인 펀드 같기도 한데 헤지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뭔가 좀 지켜주는 펀드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헤지 펀드가 뭔지 하고 이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마켓 헤지 전략이란 게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제가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하루 종일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저희 펀드에 관련된 쪽만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헤지펀드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울타리 얘기, 헤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헤지펀드란 단어가 태생된 거는 헤지는 그냥 울타리이고요. 울타리를 쳐놓은 것처럼 안에가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펀드가 뭐한 펀드인지 잘 모르겠고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실은 그런 의미로 울타리라는 의미의 헤지라고 해서 헤지펀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되게 많은 펀드들이 특히 많은 헤지펀드들이 헤지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뭐 지켜내가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펀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헤지 거래가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원해서 저희가 의도한 리스크
그러니까 의도하고 짊어지는 리스크가 있지만 또 의도하지 못하게 짊어져야만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친한 친구랑 했던 얘기를 좀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사실은 직업이 주식시장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그냥 의사인 친구입니다. 근데 4월에 이제 동학개미운동이 한참 이렇게 절정에 치달을 때 동학개미로 이제 참전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전화가 와서 두 달 동안에 삼성전자 주식 사서 10%나 벌었어. 야, 나 주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의사 그만두고 펀드매니저를 해야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의사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 너가 투자한 두 달 동안에 시장이 25%가 올랐어. 평균적으로 주가는 다들 25% 올랐는데 너는 그 중에서 10% 오른 놈을 고른 거야. 너는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식을 잘못 골랐지만 주식을 사서 갖고 있었던 타이밍, 그 기간 동안에 주식 시장 자체가 25% 올랐기 때문에 잘못 고른 거를 상쇄하고 이익이 난 거고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가 한참 발병했던 뭐 2월, 3월 요 기간에 아무리 좋은 주식을 골랐어도 시장이 40% 빠지는데 플러스 나는 주식들은 사실 굉장히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십시오. 예. 아무리 좋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시장 리스크로 시장이 급락을 하면 그때 주가가 빠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위험 회피를 위한 헤지를 통해서 마켓 리스크를 줄이는, 그래서 시장이 오를 때 내가 산 주식이 이만큼 오르더라도 시장이 이만큼 오르면 그만큼은 손실이 나서 이 상대적인 수익률의 차이만 이익으로 가져오는, 거꾸로 시장이 빠질 때도 내가 매수한 주식이 이만큼 손실이 나지만 이 매도 부분에서 이익이 이만큼 크게 나서 손실을 다 메꾸고 추가적인 이익이 나는, 그런 식의 헤지를 하는 것을 마켓 헤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좀 간단하게 재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결국 주시장이라는 게 오르고 내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고 싶긴 하지만 언젠간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언젠간 오르겠죠. 근데 사실 지금 당장은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가지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리스크는 좀 해지하기 위해서 시장 리스크를 만약에 매도를 하거나 해지를 하게 된다면 오르더라도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시장이 내리더라도 내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마켓 헤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마켓 헤지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미래에셋 글로벌 포커스 4.0 마켓 헤지, 이름도 참 깁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 펀드길래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 길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이 펀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긴 이름에는 이 펀드의 모든 특징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셋, 그러니까 저희 운용사죠. 미래에셋이 운용을 하는 펀드고요. 글로벌 전 세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고, 또 포커스,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이 업종, 저 업종에 막 분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펀드다. 그리고 4.0은 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기하 성장을 하는 고성장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마켓 헤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헤지 전략을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류의 펀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혁신 기업들,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그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수익률의 과도한 단기 변동성은 좀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결국은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고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 선도 기업들의 집중 투자,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펀드에서는 공격수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마켓 헤지, 그러니까 지수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서 시장의 하락 리스크를 관리하고 변동성을 제어하는, 그래서 좀 더 투자들이 편안하게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펀드로 만드는 것이 결국 수비수의 역할, 마켓 헤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 헤지라는 게 사실은 뭐 단순하게 그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에서 빼서 그 알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승기에는 저희가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최대한 높아야 펀드의 성과가 좋을 거고요. 그렇죠. 하락기에는 당연히 무관한 절대 수익을 추구해야 성과가 좋을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빠질 때마다 다 수익률이 방어가 되고 오를 땐 다 따라 올라가는 사실 그런 펀드는 아마 신도 못하지 않을까? 어렵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상승할 때는 한 수익률의 한 30, 40% 정도는 해지 비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하락할 때 손실의 한 60, 70% 정도를 해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빨간 선처럼 변동성이 훨씬 적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롱만 하는 펀드들보다 장기 수익률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공수 겸장을 하는 이제 그런 펀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형 펀드는 공격만 하는 펀드인 거예요. 어쨌든 주식을 갖고 오를 때까지 딱 기다리는. 근데 이 펀드는 공격과 동시에 수비도 같이 하면서 좀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얻어맞을 수 있는 걸 좀 준비하고 있다가 얻어맞을 때 가드를 올리고 그리고 잘 지켰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그런 이제 펀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이나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런 류의 소위 말하는 롱숏 펀드, 뭐 마켓 헤지 펀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니고 뭐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역사를 살펴보자면 그렇게 성과가 좋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론 성과가 좋았으니까 예, 성과가 좋았으니까 오늘 여쭤보긴 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저희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죠. 동그라미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월 말부터 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거의 30% 40%씩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약간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닥서부터는 또 30, 40% 뭐 거의 그래서 이미 코로나가 다 지워졌죠. 이렇게 올랐는데 저희 수익률은 보면 요 갈색과 주황색이고요. 두 가지 펀드가 있네요. 동일한 펀드인데 네. 헤지형이 있고 언헤지형 두 네. 가지가 있는 펀드. 하나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언헤지형. UH라고 표기되어 있는 언헤지형이고요. H형은 이제 환 리스크는 헤지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뭐 변동성을 조절하고 마켓 헤지를 하는 그런 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펀드가 뭐 사실 크게 수익률의 궤적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2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거의 40% 빠졌다가 거기서부터 또 40, 50%가 올라오는 그 구간에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보통 S&P 500 지수가 변동성이 한 20% 초반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60%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낮았었던 구간에서는 펀드의 변동성은 한 9%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한 구간에서도 펀드의 변동성이 한 12에서 15%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폭으로 변동성은 올라갔고 그러면서도 수익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회복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시장이 급락을 시작했는데 저희 펀드의 수익률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중국에서 한번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충격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 펀드도 상승에 최대한 용이하게 그러니까 수익률을 내기에 유리한 구조로 상승 참여가 많이 될 수 있게 포지션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은 한 93% 정도를 편입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지는 대부분 선물보다는 옵션 중심으로 해서 시장 노출도가 한 60% 그러니까 시장이 1% 오르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0.6% 정도는 상승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의 펀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2월 23일, 4일 이때부터 해서 이제 이탈리아와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저희는 중국에서 확진자가 퍼지던 시기와 이때는 굉장히 다른 국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유럽과 미국이면 사실 대표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고요. 이 소비국가, 소비자들이 병이 들고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락다운이 되고 경제활동을 안 하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0%대 주식 편입비를 이틀 만에 60%까지 내리고 시장 헷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방을 막는 구조로 바꾸면서 시장 노출도를 5% 이내로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2월 말까지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저희 굉장히 스무스하게 같이 잘 올라가고 있다가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시장이 한 40% 빠지는 구간에서 수익률 훼손 없이 방어가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상황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맞는 펀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되게 불안한 시기고, 하루하루 진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주식은 뭐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한데, 이 펀드는 보니까 되게 유연한 헤지 전략, 심지어는 주식 매수 비중까지도 유연하게 지금 대응을 하면서 시장 대응에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펀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이 펀드가 운용하는 전략들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좀 분리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롱 전략, 주식 매수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펀드 설명을 해주셨을 때 혁신 기업 주식에 투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성장주라는 얘기인데, 보통 성장주를 대표하는 그 섹터는 IT잖아요. IT 혹은 소프트웨어 등등등 그런 것들인데, 저희한테 좀 주신 말씀 중에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제목으로 갖고 왔는데, 섹터가 아니라 섹터로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장하는 테마가 뭔지, 생장하는 테마가 뭔지 그거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로 봐도 사실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성장주에 투자하냐 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는 성장주의 가치가 점점 희소성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제 글로벌리 너무너무 저성장 저금리 기조는 이미 고착화되고 있는 단계로 들어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기업들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글로벌 GDP 성장률하고 엇비슷하다 라고 보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투자의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시장 평균의 밸류에이션보다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훨씬 더 프리미엄에서 계속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가도 계속 아웃퍼폼을 상대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시장은 우등생과 열등생의 가중평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결국은 우등한 애들을 집중을 하고 최대한 열등한 애들은 배제를 해야만 이 투자의 성과가 담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S&P나 나스닥의 섹터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1년, 3년, 5년 이렇게 테이블로 쭉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말씀하셨던 반도체라던가 바이오, 뭐 의료 장비라던가 또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 뭐 이런 애들이 결국은 시장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늘 구경제, 올드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뭐 소재산업, 은행, 금융, 통신, 자동차, 에너지 이런 결국 이런 업종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열등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잘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기 위해서는 우등한 업종 가서 고르면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전통적인 섹터의 분류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로만 봐도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 저희가 열등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 산업재, 유틸리티, 에너지나 소재 이런 섹터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10년 전에는 45%였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얘들이 계속 시장을 못 따라가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20%대까지 떨어졌고요. 말씀하셨던 IT라던가 헬스케어, 뭐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이런 업종의 비중을 보면 10년 전에는 30% 초반이었는데 계속 시장보다 훨씬 더 고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미 S&P 500 지수에서 이런 성장 섹터들, 성장 업종의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성장주의 우월함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마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서 저희가 섹터별로 수익률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등이 소매 유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구경제이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백화점 기업, 유통 기업들이 사실은 이미 파산 신청을 꽤 하고 있는 망해가는 업종인데 업종 수익률이 1등이에요. 왜 이러지? 잘못 뽑았나 보다라고 해서 봤더니 그 업종에 아마존이 들어있습니다. 얘 하나가 그 섹터 전반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1등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얘는 업종으로만 보면 왜곡이 되는 거죠.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애가 아마 테슬라일 겁니다. 자동차 업종은 계속 사실은 성장성이 안 나오고 있으면서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고 수익률이 계속 아래에 있는데 테슬라 같은 기업은 이미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10배 넘게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로 분류하면 안 되고 어떤 테마에 분류돼서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인가 이걸 더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마로 보면 굉장히 종목들이 선명하게 포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이런 애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물론 IT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업종 수익률보다도 클라우드의 수익률은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터카드, 페이팔은 아까 저희가 구경제로 분류되었던 금융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실제로 이런 페이먼트, 이페이먼트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또 말씀드린 아마존도 소매유통 업종이지만 업종 전체를 끌어당길 만큼 굉장히 강한 성장성이 유지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업종 구분이 아니라 테마를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존에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기존에 섹터별로 접근했을 때는 사실 잘 보이지 않았던 종목, 특히 아마존 사례가 좀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매 유통 업종에서 다 막 전반적으로 구경제도 뭐 진짜 뉴욕에 있는 이제 백화점도 100년 넘은 백화점도 지금 파산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섹터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되게 대단했던 아마존 케이스를 보면 섹터로 보였을 땐 보이지 않았던 게 테마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였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부터는 좀 큰 관점에서 섹터나 테마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들을 보면 실제로 본부장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좀 걸러내고 뽑아내고 그런 좋은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주식을 고를 때는 탑다운의 관점에서 먼저 어떤 테마가 좋은 테마일까,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해야 할까를 먼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고성장하고 있고 이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혹은 더 가속화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해야 하나 라는 거를 결정하는 단계가 이제 탑다운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가파른 수요가 되고 있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환경 규제 같은 정부 정책이랑도 맞물려 있는 그런 테마들을 계속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버텀업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골라놓은 그 테마에서 그럼 누가 1등 기업이 될 거냐, 누가 이 테마를 선도하고 있냐를 찾는 게 버텀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원천적인 장기 경쟁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선도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그런 작업을 버텀업 과정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기업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펀드에서 투자했던 기업들도 있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기업도 있지만 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스타일의 주식들을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단에 고지사항을 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뭐 추천 종목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밑에 써진 것처럼 혁신 성장 기업의 대표적인 예시일 뿐 당펀드가 해당 종목을 편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편입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 조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 예시를 드릴 기업은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화제가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뭐 해외 주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약간 들어보신 기업들이 된 것 같아요. 텔러닥 헬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름에서 유추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Tell a doctor라고 이름을 지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사한테 얘기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뜻이죠. 미국의 최대 원격 진료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사랑 고객이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원격 진료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암 환자나 이런 중병의 환자들을 원격 진료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 가기 너무 뭐 시간도 안 나고 의사 만나기 힘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원격으로 의사한테 뭐 이렇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고성장세가 유지가 되어 왔고 그래서 주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고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언택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대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게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런 원격 진료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높은 인건비와 높은 의료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미국 사회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뭐 펀드에서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기업이고요. 사실은 혁신적인 기술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소비 패턴의 혁신적인 변화를 잘 체크해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하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름은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이딜라오라고 하는 허거 레스토랑은 굉장히 유명하니까 아마 들어보실 적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국에도 진출했죠. 한국에도 뭐 네. 저희 사무실이랑 굉장히 가까운 명동에 네. 점포가 있고요. 허거 열풍이 불었을 때 아마 다들 가장 하이엔드 허거 음식점이라고 해서 꽤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적인 전통의 음식이었던 허거를 프리미엄화하고 글로벌화하는데 가장 성공을 한 기업 하이딜라오의 소스나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걔네 브랜드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소스들을 이제 시판할 수 있고요. 얘들은 저희가 컵라면을 먹듯이 컵 허거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따로 유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도 결국 주식시장에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식이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가 계속 업종보다 테마를 봐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과 안 좋아하는 기업을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왜 저희가 테마를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회사죠. 전기차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회사고 대중화된 모델3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황색이 테슬라의 주가 장기 차트고요. 뭐 굉장히 변동성은 크지만 이미 뭐 너무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이미 완성차 업체 중에선 도요타에 이어서 2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3대 자동차 생산 회사인데 내연차 시대에 가장 컸던 회사였고 가장 차세대 자동차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는 똑같이 자동차 업종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 테슬라는 테마가 EV, 친환경 이런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작년에 혹시 몇 대 생산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37만 6천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것도 뭐 지난 한 1, 2년에 비하면 몇 배 성장을 한 거죠. 제너럴 모터스는 77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20배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를 한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인데 시가총액은 이미 테슬라는 거의 한국 돈으로 190조 정도, 제너럴 모터스는 계속 주가가 빠져서 이제 5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배나 넘는 생산을 하는 자동차 회사가 시가총액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 기업들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얼마나 주식시장이 더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류 산업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사실 구경제 산업이고 성장이 없는 산업이죠. 그런데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회사는 프리미엄 요가복 브랜드고 요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최근에는 이제 요가복을 입고 등산도 하고 뭐 일상을 사는 그런 애슬레저 붐이 계속 일고 있으니까 그 트렌드를 계속 이끌면서 비요가 고객층에게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이고요. 갭은 뭐 너무나 아시는 유명한 브랜드들 가장 평범한 의류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갭은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멈춘 시기부터 주가 수익률도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정도, 뭐 오히려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룰루레몬은 글로벌 경기랑 무관하게 이 브랜드의 성장성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으로 어떤 섹터에 속하느냐보다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나 기호를 얼마나 트렌디하게 이끄느냐, 그걸 좀 더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팝퀴즈 시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에 화면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글로벌 혁신 기업 기술 주식에 투자하면서 해지 전략을 병행하는 미래에셋 펀드의 이름은? 예, 오늘 펀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예, 길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맨 마지막에 그래서 더 뭐 저의 마음 같아서는 펀드명 전체를 다 퀴즈로 내고 싶었지만 예, 그러진 못했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포커스 4.0 땡땡땡땡 예, 해지 전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땡땡땡땡에 해당하는 그 네 가지 네 단어를 퀴즈 그 링크를 통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 써주신 게 아닙니다. 올려드리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본인의 개인 정보 및 해당하는 그 퀴즈 정답을 넣어주신 분한테 선착순으로 이게 좀 틀렸네요. 1등에서 10등이 아니라 10등에서 19등, 30등에서 39등 분입니다. 그분들께 다음 주 내에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그 혁신기업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셨어요. 롱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런 섹터보다는 테마에 집중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좋은 주식을 뽑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도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은근슬쩍 저희가 혁신 기업 주식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그 테크 주식에 좀 국한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주셨던 뭐 이해 그 기업이라든가 인터내셔널 기업이라든가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재 쪽에 좀 더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테크뿐만 아니라 그 업권 가운데 뭔가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업들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나온 거를 한번 답을 드리고 갈까 싶은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식자재 유통에서 혁신이라는 단어 안 어울리지만 HMR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오뚜기나 CJ가 혁신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HMR 사업부 자체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전통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노출도가 큰 회사죠.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이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부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음 내용이랑 지금 말씀 주신 게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오뚜기 같은 기업은 너무나 넓은 사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잘 안 되는 사업을 다 같이 갖고 있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고 되게 잘 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제까지 이제 주식 사는 얘기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 친숙하고 쉬운 얘기 했는데 헤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헤지가 이 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예, 꿀팁이죠. 꿀팁. 예. 이 펀드가 헤지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코로나 급락 시기에도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30%가 빠질 때도 지수 성과를 버텨냈던 그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헤지를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을 갖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은 뭐 선물 옵션 잘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좀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선물을 이용한 해지 그리고 옵션을 이용한 해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수 선물을 가지고 마켓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의 수익률은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그냥 그대로 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수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의 등락과는 무관한 포트폴리오의 시장 대비 수익률 하나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상승장에서 이렇게 시장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하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고 있다면 저희의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은 초록색 선이 될 거고요.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시장보다 좀 덜 하락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었다면 또 이때도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은 사실은 둘이 똑같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다가 지수 선물 매도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의 상대 수익률만 저희 수익률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도 저희가 상승에 참여를 전혀 못하지만 시장이 빠질 때도 하락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 수익률만 가져오게 되는 그런 해지 기법이 지수 선물을 이용한 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승과 하락을 다 포기하고 시장 움직임에 전혀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시장이 크게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대 수익률만 계속 갖고 오면 늘 아쉬운 수익률을 사실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을 좀 더 찾자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수 옵션을 이용한 해지입니다. 옵션은 어떤 자산을 어떤 정해진 만기일에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표현이 어려워지고요. 사실은 내가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이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발생을 하죠. 이 권리인 옵션을 매수할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할 때는 저희가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가격이 얼마가 빠지던 그냥 권리를 행사하면 저희 손실이 딱 아주 극소하게 정해질 수 있으니까 풋옵션을 매수하고 그걸로 해지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오르면 보험료는 낸 게 아깝지만 옵션이 행사가 되지 않고 상승 부분에 저희가 이익을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시장이 예상외로 빠지게 되면 이 보험을 행사해서 저희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시장 상황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아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 그럴 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풋옵션을 매수해서 약간 수익률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이 예기치 못하게 빠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수익률을 방어해낼 수 있고요. 시장이 오를 때는 수익률을 계속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또 거꾸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처럼 시장이 빠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한다면 굳이 비용을 내고 보험에 들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지수 선물을 매도를 해서 우리는 상승에도 참여 안 할 테니까 하락도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이 완만하게 오를 것 같고 많이는 안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수익 참여를 일정 부분만 따라가고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는 그래서 뭐 콜옵션 매도를 조합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통해서 보험료를 아끼고 하방은 방어하고 대신에 수익률의 일부를 약간 포기하는 그런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사실은 모니터링 하면서 뭐 바꾸고 시장 환경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꿔나간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되게 쉽게 잘 해주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펀드의 핵심은 시장 상황, 롱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요. 사고,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적절 대응하기도 합니다. 단,
어떻게 보면 이 펀드의 핵심은 선물 옵션을 통해서 헤지를 잘 하느냐. 상승장이다 그러면 조금 더 거기에 적합한 헤지를 하고, 뭐, 횡보장이다, 하락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또 적합한 그 헤지를 좀 하게 되는데요.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은 펀드 매니저 분들은 보통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하다 보면 어떤 주기를 정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월이라던가, 매월, 뭐 매주라던가, 격주라던가 이제 이런 주기가 있곤 한데, 혹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해지 전략을 어떤 주기로 혹시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장 상황이 어떤 주기에 맞춰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주기로 헤지 구조를 바꾸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마켓 헤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국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변수가 나왔는지, 뭐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계속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 실시간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주식을 투자하시긴 하지만 상당수가 또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서머타임 적용해서 10시 반에 시작한단 말이죠. 뭐 아니면 11시 반에 시작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실시간을 보신다는 건 다 저녁 시간에 뭐 상당수 시간에 뭐 아예 밤을 새시는 않으시겠지만 상당수 좀 마켓워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을 열려있는 모든 시간을 다 24시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거의 많은 부분을 미국 시장에 되게 할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펀드가 제가 지인들하고 농담할 때는 내 안락한 저녁과 맞바꾸는 펀드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애정이 있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잘 되길 바라는 펀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제 방송 끝나시고 또 이제 집으로 출근하셔서 또 시장을 보셔야 되는 그런 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급락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이 정도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향후, 어쨌든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럼 향후 나머지 2020년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 주식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는 게 결국 글로벌 기준으로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숫자인데요. 한국은 사실 이미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어떻게 보면 잠부를 잡고 있는 단계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수가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별로는 사실 어느 정도 이 락다운의 효과로 확산세가 멈추고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 기존에 코로나가 번지지 않았던 국가들로 계속 번져나가면서 사실은 세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 추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로 코로나19 때 주식시장이 10배 빨리 빠졌고 10배 빨리 대응책이 나왔고 10배 빨리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유동성 공급의 효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거고요. 이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늘려왔나, 결국 시장에 화폐를 얼마나 빨리 공급했나를 보면 과거의 그래프가 무의미해질 수준으로 역대급으로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힘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보면 저희가 말하는 주가라고 하는 거는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보통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똑같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화폐를 더 많이 줘야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가파르게 40% 빠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빠진 거고 반등을 빠르게 한 구간은 어찌 보면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서두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와 기업 실적 여전히 안 좋다. 사실 뭐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S&P 500의 평균
수익, 그러니까 순이익의 추정치도 굉장히 가파르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치도 조정이 소폭 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2021년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시장을 더 고평가의 영역으로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결국은 여전히 시장에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의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뭐 S&P 기준으로 보면 3200까지 올라왔고, 코로나 때에 거의 맞먹는 숫자까지,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회복이 다 됐는데, 야, 코로나 때문에 기업 경기 망가지고 매크로 망가지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 아, 돈을 얼마나 풀었는데 코로나 없었으면 4천 갔겠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또 그 논리도 여전히 말은 되는 논리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폐의 힘으로라도 시장은 쉽게 망가지는 구간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보통 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끝내고 하락하는 구간들에 보면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보통 시장의 하락이 시작이 되기 마련인데, 뭐 최근에 나온 그런 펀드 매니저 서베이 이런 자료들을 봐도 여전히 매니저들이 롱이 부족해서 장이 나만 빼고 오르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봐도 여전히 오를 수 있는 룸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이슈들, 그러니까 대외적인 뜬금포 악재들이 나오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이제 10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현재 대통령은 역대로 보기 힘들 만큼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증오를 살 수 있는 발언이나 정책들을 내놓는 거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환기하고 이 낮은 지지율에 대한 반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던 시기였었고요. 이때도 트럼프가 본인의 낮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 반전의 카드를 위해서 중국과 계속 힘 대 힘으로 붙었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럴 때를 보면 선진 시장이 항상 언더퍼폼을 굉장히 하고, 미국 시장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라는 이유로 보통은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단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투자자들도 이 대선에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크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이 변동성 지수의 기간 구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빅스라고 하는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이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헤지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숫자로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월마다 변동성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10월 달이 유독 높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다른 월은 몰라도 난 10월에는 헤지를 할 거야 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어떻게든 뭔가 뻥 하고 뭔가 변혁이 네.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때 맞춰서 뭔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롱 쪽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코로나는 자연재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피해주,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 코로나와 무관한 방어주,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어도 시장 수익률하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굉장히 벗어나면서 흔히 얘기하는 양쪽으로 다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셋 사이의 균형감을 굉장히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펀드의 포트폴리오에도 피해, 수혜, 방어 이렇게 굉장히 균형감 있게 유지되도록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헤지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계속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의 외생 변수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특히 선거철과 가까워질수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지는 조금 기민하게 계속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정도. 네. 미국 대선에 관련돼서는 미중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 중에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거나 혹은 중국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 선거철에 늘 나오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메디케어를 확대하고 의료 비용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민영 보험사들은 굉장히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선대응을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 포트폴리오 대응을 빠르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딱 말씀주신 것 좀 정리해 보자면 유동성의 힘이 여전히 강한 증시다. 그냥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뭐 대선이라던가 뭐 코로나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되게 이제 쉽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 주셨어요. 오늘 그 강의 중에 좀 몇 가지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우선 그 사이에 좀 보고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는 저희 설명 중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헤지를 할 때 지수 선물이나 지수 옵션 갖고 이제 헤지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지수 선물 매도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수 선물 매도라고 말씀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말씀 주신 게 아 그럼 이 펀드랑 커버드 콜 펀드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 요 아까 전에 그 이 헤지 내용 갖고 그냥 간단하게 좀 커버드 콜 펀드와 이 펀드의 좀 차이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전략은 이렇게 롱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콜옵션 매도를 조합하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내가 콜옵션을 남한테 팔고 그 프리미엄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덜 빠지고요. 그렇죠. 또 시장이 오를 때는 저는 콜옵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상승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는 내 업사이드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시장이 빠질 때는 콜옵션 판만큼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폭으로는 못 올라에 베팅을 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여기 콜옵션 매도가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현재 지수보다 한 5-6% 이상 높을 때 그러니까 한 달에 5-6% 오르는 장은 사실 흔치 않은 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위쪽에 있는 옵션을 팔아서 월로 5-6% 이상 올라가면 난 5%까지만 따라갈게. 그 위는 나 보험료 깎아줘. 이런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헤지 구조의 모든 세 가지 공통점은 하방을 막아놓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끝까지 따라갈래? 상승을 일부만 따라갈래? 난 상승도 필요 없어. 세 가지 구조지만 셋 다 우린 하방은 일단 막을 거야. 라는 게 가장 저희 펀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은 옵션 매도가 사실 옵션 매도만 하는 펀드고 네. 사실 얘는 그렇죠. 일종의 옵션 매도도 필요할 때마다 쓰긴 하지만 콜 옵션을 사기도 하고 아예 선물 매도 헷지를 하기도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헷지 구조를 갖고 있는 펀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하고 한 분이 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수 선물과 옵션을 갖고 헷지를 하는데 아까 전에 또 그 강의 내용 중에 나왔던 부분인데 빅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 네. 지표? 아 변동성 지표로 해치를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한번 주셨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그분은 아마 굉장히 많은 금융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고 보통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 얘기할 때 시장이 급락할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다 라는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쵸. 그래서 빅스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사실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도 헤지의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 구조 같은 거를 보시면 빅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물일수록 빅스가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빅스 매수를 통해서 저희가 헤지를 하게 되면 이 매월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거기서 녹아나가는 비용과 뭐 저희가 원유 ETF나 이런 거에서 롤오버 코스트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똑같이 빅스 지수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낮은 레벨에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걸 좀 내더라도 사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헤지 수단이 되지만 일상적인 구간에서는 해치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다양하게 이 펀드 관련해서 글로벌 포커스 4.0 마켓 해지 펀드입니다. 마켓 해지 펀드입니다. 이 펀드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뭐 펀드에 대한 소개도 사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었지만 사실 이러한 좋은 주식을 롱을 하면서 동시에 옵션이나 선물을 통해서 해지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시장 급락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 사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펀드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펀드들 특히 요즘 같이 약간 불안한 시기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 대안으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펀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저희한테 질문 주실 때 제일 많이 주시는 게 이거 뭐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 펀드는 파생형이에요. 옵션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옵션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파생형이라서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이 불가하시고 개인연금에서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